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분갈이 하려고, 봄맞이 분갈이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3년 동안 자란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을에 여러분하고 함께 분갈이 했던 그런 달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묵은둥이로 자란 그런 달기들만 골라서 제가 만든 화분에 분갈이, 만든 화분이 아니죠. 제가 그린 화분에 옮겨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면은 봄 분갈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햇볕도 오전 시간이라 아주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림 그렸던 포크 아트 화분입니다. 여기에다가 해주면 얼마나 이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당황을 하고 있죠.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뾰족한 이런 나무 젓갈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파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가을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뿌리랑 흙이랑 그렇게 많이 굳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두번 분갈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흙좀 제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만 분갈이를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서 읽었는데 1년에 적어도 두 번을 해주는 게 다육이 건강상에도 좋고, 그 다음에 다육이가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줬던 분들은요,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씩 해주세요.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분갈이를 봄에 하고, 가을서부터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8월달 말서부터 분갈이를 했어요. 가을 분갈이를. 그랬더니, 역시나, 월동을, 무사히 한 3, 4개를 보내고, 나머지는 그래도 이렇게 튼실하게 있는 거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봄, 가을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뿌리에서 제가 흙 정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뿌리가 깨끗합니다. 튼실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깔망을 미리 깔아놨습니다. 마사토를 저는 3분의 1가량 넣고 있거든요. 뭐 마사토 몇대 몇은 개인의 키우는 그 방법이 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사토, 저는 중립을 사용합니다. 중립 마사토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다육이 전용 흙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육이 전용 흙을 사용하고요. 이 화분이 둥그란 화분이잖아요. 원형이잖아요. 원형. 이 크리스마스 다육이도 원형에 심어줬던 다육이라, 그 원형에서 자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원형을 요번에도 선택했습니다. 요렇게 흙을 다독여주고요. 흙을 요 정도에서 누르지는 마세요. 그냥 다독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파주세요. 뭐 손으로 파줘도 상관없고요. 다육이 흙이 촉촉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직 영안권으로 막 공두박질 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영하 몇 도 정도는 이 다육이 전용 흙을 안 말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우 요 목대 좀 보세요. 요 목대가 자라났어요. 어머 신기해. 만약에 전용 토를 사용했는데 그 다음날 아니면 새벽에 날씨를 보니까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밖에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그때만 방 안으로 들여놓고 아니면은 베란다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적심 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적심 합식 한 게 어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겨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낮에는 여기 베란다 여기에다가 내놓고요. 여기가 베란다라 좀 저녁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방 안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낮에는 베란다 밖으로 베란다로 나와서 여기에서 저녁 기운이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집 방에서 키우고 해가 뜨는 요런 시간서부터 낮 동안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은 밤과 낮이 기온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다육이가 튼실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육이는 차가운 온도와 뜨거운 온도가 어느 정도 배합이 돼야지 다육이가 튼실하게 자랄 수 있어요. 너무 적당한 온도로만 키운다면은 다육이가 가장 잘 성장하는 때가 뭐 24도, 뭐 25도라고 그렇게들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조건만 갖춰줘서 다육이를 키우면은 다육이가 성장은 하겠죠. 뭐 이쁘게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입장 같은 게 들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가 있지만요. 다육이 자체를 또 우리가 적심도 하고 입꼬지를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입꼬지를 한다든지 적심을 한다든지 삽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살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환경 적응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 기온과 저녁 기온 아무튼 낮이든 밤이든 이렇게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쌀쌀했다가 이런 기운들을 자꾸 다육이한테 훈련을 시켜주면 다육이가 어디 곳에 가서 환경 적응을 빨리 하고요. 튼실하게 잘 자라고 또 그런 자구로 적심을 해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요.
입꼬질을 해도 튼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낮에는 베란다에 여기에 아직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바깥에는 아직 못 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키우다가 밤에는 영하권으로 아직까지는 떨어지니까 혹시 얼을까봐 방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갈이나 적십이나 합식이나 아니면 어린 다육이들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린 다육이 분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저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적심을 이렇게 한 적이 처음입니다. 화분에.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쁜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우, 햇볕도 들어오고 어떤가요? 이쁜가요? 이렇게 다육이 화분에 그림을 그려서 포크아트는 이렇게 화분을 돋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육이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쵸? 화려한 것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해놓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화려한 다육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이 그림 그려져 있으면 다육이도 돋보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육이 화분도 돋보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린 토분에 화분에 다육이 화분에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쁜가요? 어우, 계속 돌립니다. 제가 이것도 샀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봤더니 화분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사더라고요. 이렇게 물레로 돼가지고요. 참 좋습니다. 제가 무겁게 안 들고 있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육이를 감상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감상하면은 아주 힐링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요번에 분갈이 시리즈 첫 번째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그린 분에만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분갈이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